다시 오픈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선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한 바탕을 만들 수 있는 시간, 그것을 우리가 하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이고요. 자, 여러분 또한 사실 기초다, 기본이다 하는 것들이 어떠한 시험 문제에서든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아실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뭔가 공부를 진척을 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 가지 시중에서 광고하고 있는 그러한 기초 용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접해보지만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라든지 또는 그룹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의 일원으로서 공부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만 사실 혼자 어떠한 과목을 공부하든지 기초는 너의 몫이고 우리는 필수 과목을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멀리 시간을 많이 보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재는 여러분 제가 들고 있습니다만 되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 안에 집약적으로 7구급 공무원 또는 내지는 경찰을 준비하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공무원 그러면 1년 2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나면 어찌 보면 이게 1, 2년도 참 짧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기초나 기본이 약하기 때문이다. 작금의 시대는 기초 기본을 좀 더 다지는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 저 또한 그래서 기본 교재보다도 훨씬 더 페이지 수는 적습니다만 천천히 자세히 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완전 자신을 가지고 아 이제는 좀 더 필수 과목에서는 강의가 있어도 쭉쭉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질문이 있을 겁니다. 기초 기본 강의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면 우리 그죠? 올프리의 공전무 카페에 오셔서 공무원 전문 그죠? 올프리에 오셔서 반드시 회원 가입하시고 물론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다면 회원 가입하셨을 겁니다만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그죠? 가능한 24시간 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단하게 한번 교재를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컨텐츠의 독해부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고 하는 것들은 모든 문장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어떤 문장을 쉽게 이해하고 그것을 잘 이해한 것들을 눈으로 빨리 볼 수 있고 또 입으로 빨리 뱉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뭐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독해를 제가 먼저 항상 강조를 합니다. 독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학교에서 어법이나 단어들을 많이 공부했지만 사실 독해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독해를 통해서 어법을 공부하면서 그렇다고 어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D 파트, 두 번째 파트는 어법 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1단계씩 Reading Comprehension 1단계 그리고 어법에 관련되어 있는 Basic Grammar 2단계로 나누어서 강의가 지그재그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가셔서는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끝내고 나서요 지그재그로 강의가 올려 있으니까 독해만 클릭해서 쭉 보시고 어법을 쫙 나중에 딱 돌아오셔서 어법을 쭉 보시면 책 교재대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다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이사이에 독해하고 어법하고 독해하고 어법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파트 2 해서 65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문장 구조의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꼭 익혀야 되는 것들 그래서 기본 교재에서는 선생님들이 크게 강조하지 않고 쭉쭉 스피디하게 나가는 수업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지금 내가 대략적으로 해서 이 정도 교재면 뭐 한 10강 정도면 충분한데요. 시간도 뭐 제가 제약받지 않고 여러분하고 같이 기왕 그죠? 여러분한테 재능 기부의 차원으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자세하게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오히려 결과론적으로는 저도 승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에 떠드는 윈윈 전략을 구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컨텐츠의 앞부분 보시면 독해라고 되어 있는 챕터 1 문장의 구성,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유닛 1의 주어 찾기, 유닛 2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적어 찾기 이런 것들을 차례대로 보시면 쭉 이해해서 서술어의 이해, 서술어 하면 동사를 가리키는 거, 수식어의 이해, 수식하는 말이 항상 있죠. 여러분을 수식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남친, 여친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또한 친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포팅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3챕터를 그리고 문장을 확장시키려면 좀 더 늘렸을 때 쓰는 and, or, but 이런 접속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축제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계산이 남는다거나 쓰레기 치우는 일이 남잖아요. 그렇게 뭔가 핵심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계산과 쓰레기 치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딩에서 마지막 단계인 기타 주요 구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파트 1의 독해 문장의 구성의 8페이지 보십니다. 자, 8페이지 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강의가 딱 끝났을 때 야, 정말 이 강의 끝내줘 라고 하시면 바로 지체 없이 기본 강의를 0.1초 내에 바로 구입하셔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그만큼 훨씬 더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핵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닛 1 주어찾기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주어찾기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죠? 명사화되어 있는 말이죠. 주어란 말에 동그라미를 딱 일단 치시고 주어가 뭐냐? 주어가 뭐긴? 자, 주어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졌어요. 주어가 뭘까요? 자, 그러면 뭔지 말은 못하지만 그죠? 그거 있어. 그죠? 거시기 그거. 그게 주어인데 자,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말해야 돼요. 주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S1 또는 의미상 주어. 그죠? S1 또는 S2. 이게 뭐냐? 제가 앞으로 표시할 얘기인데 자, S는 subject란 뜻이죠. 주어, subject. 이 주어 있습니다. 그죠? 이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 동사라는 게 동사. 동사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움직임이죠. 뛰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박수 치다, 앉다, 일어서다. 다 동작이죠. 그런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행하는 주체. 그죠? 동작을 행하는 주체. 동작을 행한다. 자, 달려간다. 누가? 그죠? 개똥이가 달려간다. 자, 그 다음에 박수를 치고 있다. 누가? 청중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럴 때 그 동작 앞에서 행위를 하는 것, 행위를 하는 자, 이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동작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 이것을 주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동사 봅시다. 달리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 써봤어요. 달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달리다, run이죠, run. 그 다음에 먹다 그러면 eat나 have 씁니다. 다르죠? 잘 봐요. 이 동작을 행하는 주체,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복잡하게 선생님 여기 S1, S2는 뭡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표시할 때 얘는 S1은 일자가 붙어 있는 것은 주절의 주어입니다. 주절 주어라, 주절. 선생님 주절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오세요. 주절 주어.
주절 주어. 그 다음에 est는 뭐냐? 종속절 주어. 종속절 주어. 자, 뭐 이거는 뭐 시대를 불문하고 사실 종속관계라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여러분, 많이는 평등하고, 그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죠? 주인과 종이 어디 있어 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계급처럼, 그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마치 주인과 종인 것처럼 구속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또 내지는 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이런 관계도 어떻게 보면 평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어머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자녀들은 거기에 약간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 되겠죠. 야,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려면 독립해 나가서 니들이 돈 벌어 살아. 그 전까지는 그죠? 아빠, 엄마에게 구속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는 절이고 종속절이라는 것은 종처럼 붙어 있는 절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 주인의 동작이 이 주어라 하고 이것을 동사라 한다. 근데 여기 잘 봐요. 달리다라고 돼. 달리다. 에? 달리다. 달리다라고 돼 있는데 달리다 그러면 빨리 달리다 아니면 도로 위를 달리다 아니면 고속도로 위를 달리다. 뭔가 이 장소나 아니면 시간적 개념. 아침에 달린다. 저녁에도 달린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나 뭐 아니면 빨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붙어 있는데 장소가 나올 수도 있고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밑에 있는 먹다는 보세요. 주어가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주어가 달린다 빨리 주어가 달린다 도로 위에서 주어는 항상 달린다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뛰면 어느 정도 정보가 완성이 되는데 밑에 건 보세요. 주어가 먹는다 그러면 사실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합니까? 그렇죠? 무엇을 먹지? 술을 먹는지, 수박을 먹는지, 밥을 먹는지, 햄버거를 먹는지, 피자를 먹는지, 그죠? 그 대상이 없으면 궁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 동작의 대상, 이 먹다의 대상, 이걸 뭐라 하느냐 하면 목적어라고 그래요. 목적어. 이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죠? 목적어라 합니다. 들어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들어봤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일단 세 가지를 정립하세요. 동사란 동작의 주체는 주어고 그 동사란 동작의 대상이 있어. 그 대상을 목적어라고 그래. 그래서 좀 더 어렵게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목적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타동사라고 그래. VT, T, 타동사. 위에 건 자동사라고 그래. VI,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주어 찾기라고 되어 있는 데서 1번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주어인 경우. 자, 보세요. 근데 내가 이제 여기다 설명을 드릴 때 아직 의미상 주어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시고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이것을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게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girl이라고 있어. girl. 그죠? girl이라고 들어. girl이라고 돼 있지. 소녀야, 소녀. 그럼 명사구는 뭐냐 그러면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얘는 명사고 얘는 명사구야. 잘 봐봐요. 명사와 명사구는 어떤 차이가 있어? 그쵸? 명사는 단어가 하나로 돼 있는데 이름이야. 쉽게 얘기하면 girl, boy, chair, desk, 그죠? table, 그 다음에 mic, blackboard,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TV, 에어컨디셔널, 에어컨, 도어 이런 게 다 명사야. 근데 명사구는 뭐냐? beautiful girl, 아름다운 소녀. 즉, 명사를 도와주는 말이 앞에 하나가 붙어 있는 거야. 또는 두 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very beautiful girl 할 때 very와 beautiful은 뭐예요? 단어인 두 개가 앞에 있는 girl을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구 형태를 이룬다는 거야. 그래서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으면 구란 말을 쓰고 단어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름이죠. 자, 그런데 절이라고 하는 건 이게 절은 동사가 들어있는 걸 얘기해. 이 안에 동사가 들어있는 거야. 참 볼게요, 제가. I think that, 잘 보세요. I think that, 자, she is very honest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저절로 해석이 되죠? 나는 생각합니다. 그녀가 무척 정직하다. 라고.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 think는 동사, 생각하다. 여기 is도 동사이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앞에 주어, 얘를 주어라 하는 거고, 이 동사 앞에 이 she를 주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주어, 얘도 주어인데, 잘 들어요. 요거는 S1입니다. 주절의 주어고요. 얘는 누구냐 하면 S2입니다. 종속절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해결된 게 종속절이라고 하면 종속절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꼭 종속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종속 접속사. 꼭 종속 접속사가 이렇게 앞에 있어야 그 뒤에 있는 동사를 포함한 절을 종속절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는 V1이라 하고 주어 1이 수식하는 건 V1. 그 다음에 주어 2가 수식하는 건 V2.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I라는 그러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honest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에 그죠? 절이 두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절과 종속절. 그래서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절이라 하는데 이때 명사절은 뭐냐? 지금 이 대절이 명사절이야. 다시 말해서 명사절은 주어도 될 수 있지만 목적어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어가 되는 것은 명사, 명사구, 명사절인데 이렇게 동사가 들어있는 절을 우리는 동사가 들어있는 것을 절이라 하는데 주어가 될 수 있는 절이 명사절이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절도 명사절이야. 그러면 얘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는 거니까 that으로 씁니다. That she is very honest. 그녀가 무척 정직하다는 사실은 얘를 주어로 썼어. 종속절이지만 이게 명사절이야. 왜? 전체가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녀가 무척 정직하다는 것은 is true. is true. 사실이야. 잘 봐봐요. 그럼 지금 방금 전에 I think가 있을 때는 that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지만 지금은 that she is very honest가 이 비동사 앞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종속절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은 주어 역할도 하지만 목적어 역할, 보어 역할, 동격의 역할을 다 합니다. 자, 결론 저드릴게요. 명사는 이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Love is oxygen 할 때 love도 명사예요. I love you 이럴 때 love는 동사지만 love is oxygen. 사랑은 산소다. 그러면 love는 명사로 쓰였죠. 자, 하지만 명사 구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 있는 건데 그 구란 말 안에는 절과 다른 점이 절은 동사를 포함해야 되지만 이렇게 이 구는 그 안에 동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야.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정리한다. 명사, 명사구, 명사절은 주어도 목적어도 보어도 동격도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 단어구 절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단어는 하나로 되어 있는 명사 구는 단어가 두 개 이상 되어 있는 명사구 그 다음에 그 안에 동사가 들어서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이 되는 절을 명사절이라 한다. 자, 되게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주어가 뭔지나 일단은 기억하세요. 동작을 행하는 주체. 주어 찾기 옆에 주어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라고 써놓으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명사, 명사구, 명사절. 자,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명사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영어의 명사가 얼마나 많으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셀 수 있다. 뭐 형태가 있는 것들은 다 셀 수 있겠죠. 뭐 의자 한 개, 의자 두 개. 그죠? 학생 한 명, 학생 두 명, 학생 세 명 이렇게. 명사구 그러면 여러분 영어에서 명사구는 자 이렇게 단어가 붙어서 명사가 이렇게 붙어 있어도 되고 단어가 앞에 붙어 있고 단어가 붙어 있고 이렇게 명사가 붙어 있고 이런 식의 모양들을 우리는 명사구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어에서 명사구는 나머지 to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놓은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to 부정사.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에다가 ing 붙여서 동사 원형에 ing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중요하면 이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쭉 하면 to라는 전치사에 원형 동사를 붙이면 to 부정사라 하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동명사라 하는데 요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주어가 되면 잘 들어요. 얘가 주어가 되면 여 뒤에 있는 동사는 단수 취급해. 단수 취급한다. 여기 있는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수라는 건 하나의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주어를 찾아 밑줄을 치자. 그리고 문장을 해석 당연히 해야지. 자, 1번.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was entirely new to me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가 되는 이런 말들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써놓으세요. 뭐뭐은, 뭐뭐는, 뭐뭐은는 이, 뭐뭐가 이게 주어 해석이에요. 나는, 그죠? 철수는,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갑돌이는,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얘가 주어인데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요. 자, 그러면 A번 볼게요.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was entirely new to me 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외국에서 살아가기는 was가 동사죠. 그렇죠? was 동사. Entirely new to me. 완전히 나에게는 새롭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돼요. 뒤에 1장을 배웠으면 훨씬 쉬웠는데 리딩부터 하니까 거꾸로 가는 거야. 뭐 중복되는 대로 하는 거지 공부는 계속해서. 보세요. 문장에서 문장 개념을 먼저 공부해. 문장은 대문자로 써. 대문자로 시작하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분 동사가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마침표나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나. 이게 문장이야. 그죠? 어떤 책이든지 시작하면 이 얘기부터 할 거예요. 저는 다른 수업 몰라도 저는 이 얘기를 항상 먼저 합니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가 들어있고 이렇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끝나는 걸 문장이라 한다. 그러면 여기에 꼭 이 동사를 행하는 뭐가 있어? 주어가 있겠지. 주어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동작을 하는 동사가 있겠지. 자, 이렇게 주어 동사를 찾아요. 그럼 주어 동사 뒤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대상, 동작의 대상이 필요하면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목적어까지 있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말들은 이 앞에 수식어, 요 사이에 수식어, 목적어 앞에도 수식어, 이 목적어 뒤에도 수식어, 이 수식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 이런 말 사이사이에는 얼마든지 수식하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거는 수식어는 결국 그러면 뭐냐? 수식어는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기능. 두 가지 기능이 뭐냐 하면 형용사 기능과 부사 기능. 형용사 기능과 부사 기능이 두 가지예요. 형용사 기능은 뭐뭐한,
뭐뭐할, 뭐뭐하는, 뭐뭐운, 뭐뭐적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게 형용사 기능이고 부사 기능은 에, 게, 로, 서, 리, 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부사 기능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시 봐. To live in a foreign country에서 in a foreign country 가로로 묶어요. 이렇게 제가 묶으라면 이렇게 묶어요. 다 수식어는 이렇게 묶을 거야. 앞으로 수식어는 묶을 거니까 수식어는 앞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얘들이 무슨 기능 한다고? 두 가지 기능을 해. 그게 뭐라고? 형용사하고 부사 기능. 자, 그렇다면 to live in a foreign country에 in a foreign country 묶어주시고 entirely도 괄호로 묶어주시고 to me도 괄호로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남아있는 건 to live가 주어고 s 표시해야죠. s1 표시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was는 v1 표시해야죠. 이 주어가 지배하는 동사 v1, v1. 자, 그 다음에 new는 그죠? 보어라고 쓰셔야 돼요. 보어는 c 이렇게 complement 보충하는 말인데 c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외국에서 사는 것은 나에게 완전히 새로웠다.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살아보게 되면 알지만 뭐 우리가 살았던 나라의 풍습이나 문화하고는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그렇고요. 두 번째 봐봐요. Looking into the mirror. Into the mirror 수식어로 묶어주시고 Always 묶어주시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눈에 looking은 동명사로 주어입니다. 은느니가로 해석하지만 뭐뭐하기라고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Always 묶었으면 리즈의 동사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리즈 미, 어우 쏘리 리즈 뭐가 아니고 리즈 미예요. 리즈 미. 자, 리즈 미라고 쓰시고요. To some delightful thoughts 묶어주십니다. To부터 thoughts까지.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바라보는 것, 거울 속으로 바라보는 것, 항상 이끈다 나를 어디로? 어떤 기분 좋은 생각 속으로. To부터 thoughts까지 묶었죠. 자, 그럼 여러분 안 묶인 거는 looking, 리즈, 미라고 돼 있죠. 보세요. 바라보는 것이 이끌어준다. 누구를? 나를. 미가 목적어예요. 뭐가 아니고 미입니다. 쏘리 거기. 자, 그래서 거울 속을 바라보는 일은 항상 나를 어떤 기쁜 생각 속으로 이끌어준다. 현지형 동사는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번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6시에 일어나서 건강을 위해 조깅을 한다 그러면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조깅을 했다가 아니고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고 내일 아침에도 할 것이다 라는 반복되어지는 지속적인 동작은 현재형으로 씁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기 때문에 숨쉬는 현재의 상황으로 계속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봅니다. 1, 2번은 to live가 1번은 to 부정사로 주어고요. 2번은 looking이 당연히 동명사로 주어입니다. 3번은 뭐가 주어일까요? 그렇습니다. 빙이 주어예요. 빙이 동명사로. 자, 비동사를 잠깐 얘기를 할게요. 이제 봅시다. 대부분 뒤에 동사 파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비동사라는 게 이래요. 비동사 그러면 이 녀석은 I라고 하는 주어일 때는 am을 쓰고 과거일 때는 was를 써요. 그 다음에 you라고 하는 동사일 때는 동사 아, 주어일 때는 are를 쓰고 복수일 때는 were를 씁니다. 그죠? 과거. 요건 현재 비동사가 현재형일 때 하고 과거형일 때 하고 이렇게 모습이 다릅니다. 모든 동사는 현재 과거형이 있잖아요. make 하면 made, take 하면 took, see 하면 saw, 그죠? run 하면 ran, think 하면 thought 이렇게 과거형이 있잖아요. 근데 I 하면 am, you 하면 are, he 하면
is. She 하면 is. 그 다음에 we 하면 are. They 해도 are. It 하면 oh sorry 위로 올려볼게요. It 하면 is 이렇게 되겠죠. 그죠? 결과적으로 그거예요. You가 너라는 한 명이지만 are을 쓰고요. 너희들이라고 해도 are을 쓰니까 그러니까 I am, you are, he is, she is, we are, they are, it is 한마디로 결론으로 얘기하면 단수는 is 단수 개념은 다 is야 주어가 단수면 is고 나머지는 다 are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재형 동사의 비동사는 단수 주어일 때는 is고요 복수 주어일 때는 are입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ou라는 거는 너 그러면 단수인데 are고요. 너란 뜻도 되고 너희들이란 뜻도 되죠. 어쨌든 you는 are예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주어가 you를 제외하고 주어가 단수야. she, he, it는 is를 쓰는 거고 앞에가 주어가 you를 포함해서 you, 복수 형태, 너희들, we, 우리들, they, 그들 다 아라는 거죠. 그래서 단복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형이 돼서 단수 형태는 was, 복수 형태는 were가 됩니다. 시제가. 현재에서 과거로 되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그래서 원래 모든 동사는 과거형으로 바뀌면 사실은 수가 없어요. take, took, make, makes, made, 그죠? has, have가 그냥 had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비동사는 수를 가져요. 과거형이 되더라도. 비동사는 뭐다? 과거가 돼도 수가 구분이 된다. 단수 복수로. 자, 그러면 뜻을 알아야지. 비동사는 뭐뭐 있다 그러면 상태고요. 뭐뭐이다 그러면 이것이 아, 쏘리. 다시 뭐뭐 있다 그러면 존재고요. 존재고요. 이다 그러면 이것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일형식을 만드는 거고 이다 그러면 이형식을 만드는 건데 비동사는 절대 자동사뿐이다. 그 얘기는 타동사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비동사는 절대 자동사뿐이고 타동사는 없어요. 그러면서 존재면 있다. 상태면 이다. 보세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she is in her room. 자, 해석해 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다. 일형식 문장이야.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주어하고 동사만 있는 있다라는 존재 개념이죠. 그녀가 그녀의 방 안에 있다. 자, 그런데 she is sad. 방에 왜 있겠어요? 슬퍼서. 그녀는 슬프다. 상태죠. 그죠? 요건 이형식 문장인 거예요. 요건 일형식 문장이고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건 이형식 문장입니다. 그죠? 존재일 때는 일형식. 그 다음에 이형식은 상태. 자, 그러면 3번 문장 해석해 볼게요. Being socially responsible does not mean에 밑줄 치고 동사 표시하고요. V1. 그럼 앞에 주어가 있는데 being이 주어입니다. Social responsible 요거는 수식어니까 가로로 묶어요. 부사나 형용사 역할은 수식어잖아. 자, 사회적으로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책임을 지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예요, 이다예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래서 책임지다 책임이 있는 상태 책임이 있는 존재 아니죠. 말로는 저렇게 있다라고 하지만 책임이 있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의 개념이야. 여러분 이게 어려워. 다시 비동사 뒤에 형용사는 방금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 슬프다 다 이게 형용사는 상태예요. 상태 존재가 아닙니다. 존재가. 존재는 가만히 있는 게 존재고 요거는 슬프다, 기쁘다, 책임이 있다. 요게 상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 얘기는 대절 명사절. 아까 얘기했지만 앞으로 명사절 이렇게 묶어요, 여러분. 자, 참고적으로 살짝 여러분 교재에 9페이지를 살짝 쳐다봐봐. 살짝 보십시오. 오른쪽을.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라고 돼 있잖아. 그죠? 명사는 주어가 되는 거야. 메리, 존, 데스크, 더그, 티처, 스튜던트 다 주어가 될 수 있어. 근데 명사구도 주어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지금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방금 했고 명사절이 주어인 건 오른쪽 페이지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사나 명사구가 주어가 되는 것을 8페이지와 9페이지 상단까지 충분히 익히고 명사절로 가면 주어가 되는 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다 공부하게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 가서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이 명사, 명사구, 명사절이 주어가 되는 걸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보호가 되는 거하고 목적어가 되는 거하고 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대절로 명사절인데 앞으로 명사절은 여러분 이렇게 큰 괄호로 묶을 거예요. 이렇게 명사절 표시야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약속하는 거야. 명사절은 앞으로 이렇게 묶을 거야. 얘들은 뭐가 돼?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고 보어도 되고 동격도 될 수 있어. 자, 대절을 명사절 표시해서 미션까지 묶어주면 대절 번역 한번 해볼게요. We must abandon our primary mission. 우리가 우리의 주요한 임무, 우리가 우리의 1차적인 임무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 사회적으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자, 공공 예를 들어 볼까? 공공시설에 어쩌다가 공공시설에 나름대로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이건 세금 걷어서 잘 만든 물건이지. 그럼 내가 그거를 변상하거나 보상하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그걸 해야 돼. 그치만 그걸 함으로써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이유로 내가 가족을 돌보거나 내가 스스로 그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할 가장인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사회적 책임만을 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우리의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의무,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공부. 당장 학생이 공부해야 돼, 학교 가야 되는데 그거 망가뜨린 거 수리해야 된다고 학교 공부 때려치고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책임도 져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죠. 따라서 결국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1차적 임무를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다 지금까지 떠드는 것도 잊어버려. 또 계속 반복할 거야. 어차피 여러분 한번 얘기해서 될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주어인 경우 옆에 쓰고요. 주어인 경우 옆에다 써. 교재에 써. 괜찮아, 교재에. 뭐 잊어버리거나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교재에 써놓으시고 열심히 주어인 경우 옆에 브랜치를 딱 나눠서 1. 주어인 경우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두 번째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동사 단수 이렇게 써놔. 이것만 알아두면 돼. 자, 문장 속에서 동명사나 투부정사는 명사구라 한다. 개들이 주어면 뭐뭐하기 하는 것이라 해석하고 단수 취급한다. 이게 8페이지의 핵심이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복습할 거야. 꼭 지금 이거 끝나고 밑에 거 열심히 해봐. 어떻게? 주어 자리에 이렇게 밑줄 치고 S 표시하시고요. 딱 동사 자리에 이렇게 표시하고요. 혹시 목적어나 보호가 있으면 이렇게 밑줄 치고 목적어나 보호라고 표시해. 그럼 나머지 표시 안 되는 건 다 수식어지. 다 수식어야 이렇게 묶어야 돼. 두 개로 다 구분돼. 모든 문장에서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빼고는 다 이렇게 돼.
그런데 봐봐. 지금 오늘 배운 대로 하면 명사나 명사거나 명사절이 이게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하죠, 명사들. 그래서 사실 무슨 무슨 종합영어 같은 거 뭐 이런 건 다 명사부터 나오잖아요. 자, 복습하게 두고 오른쪽에 적용하기 바로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어 부분에 밑줄을 치고 문장을 해석하시오. 자, 1번에 1번 when and where to build, 그거 밑줄 쳐. when and where to build, 요게 주어야. to build라는 to 부정사가 주어가 된다는 거는 앞에서 배우고 왔지만 when이나 where가 붙어있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when이나 where나 how나 what이나 붙고 to 부정사가 나와도 걔가 주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to build가 짓다 세우다인데 언제 짓고 어디에 질지 무엇을, the new factory는 to 부정사의 목적어라고 그래요. 새로운 공장을 언제 지을 것이며 어디에 지을 것인가는 has not been decided yet. not yet 동그라미죠. not yet. not yet 그러면 해석이 뭐야? 아직 뭐뭐 아니다. 아직 뭐뭐 아니다. 익숙하는 거예요? not yet. not하고 yet이 이렇게 붙어 나오기도 하고 not하고 yet이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는데 이 말이 나오면 뭐다? 아직 뭐뭐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아직 뭐뭐 아니다. 자, 그 새로운 공장을 언제 짓고 어디에 지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자, 두 번째, being a perfectionist, being의 밑줄 쳐요. being이 주어야. 여러분, 일본에도 when and where to build the new factory까지 주어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영어 문장. 자, 다시 복습. 내가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가 들어가 있고, 목적어나 보호가 있은 뒤에, 없을 수도 있지만, 주어 동사 뒤에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나면 그게 문장이야. 근데 이 문장은 딱 두 섹터야, 두 부분. 두 부분밖에 없어. 주부. 주부하고 술부로 나눠지는 거야. 모든 문장은 두 부분이야. 주부, 주어가 있는 부분, 술부가 있는, 수로가 있는 부분. 이게 주어가 뭐냐? 수로를 알면 돼. 동사죠, 동사. 그러니까 동사 앞에, 바로 앞에까지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동사 앞에까지는 주부라 하고 동사 이하 부분은 술부라 그래. 그 영어의 모든 문장은 주부와 술부로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1번에 1번, 9페이지에 1번에 1번은 when and where to build the new factory를 주어라고 하면 꽝. 다음 게에. 그러면 안 돼. 만약에 factory에 factories라고 나왔다 그러면 뒤에 has를 have라고 고칠 거야? 아니야. 여기서 주어는 when and where to build가 주어야. 그리고 the new factory는 to 부정사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주부가 되는 거야. 수로인 has not been decided yet 그 뒷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 주부. has부터 끝까지 술부. 주어는 when and where to build. 두 번째도 주어는 being입니다. A perfectionist 하면 완벽론자. 완벽론자 되기는, 완벽론자가 되는 것은 is 동사. A sure way, 확실한 방법. to 부정사, to부터 끝까지 묶어. to invite depression into your life. 너의 삶 속으로 우울함을 끌어들이는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다. 그쵸? 완벽론자라고, 완벽론자는 없겠지만, 저도 좀 그런 쪽에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는, 20, 30대는. 근데, 그것도 좋지만, 뭐, 나중에 좀 보고 나면, 좀 사람이 약간 허점이 있어야 됩니다. 죄송해요. 허점이 있어야 사는 그런 인생의 맛이 느껴져. 그래서, 거기는, being이 주어, is가 동사. 세 번째는 it is possible having dinner in the garden when the weather is warm인데 자, 3번의 it는요 주어가 아니라 가주어야, 가주어. 가짜 주어. 자, 이제 드디어 나왔는데 먼저 얘기할게요.
주어 찾는 거에서 우리가 주어 찾는 거에서 주어 찾기에서 자 가주어 가짜 주어란 말이야. 자 써볼게요. To live in the city, 그죠? It's not easy. 아주 쉽게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은 얘가 주어야. 도시에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래요. 생활비도 많이 들고 공기 안 좋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그죠? 편리한 만큼 들어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또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 그래서 보면 도시에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근데 이때 영어는 이렇게 가분수처럼 머리가 큰 걸 싫어해. 그래서 이만큼의 주부에 가짜 주어를 쓰고 얘를 뒤로 진짜 주어를 이렇게 뒤로다 넘겨. 그대로 씁니다. 여러분 다 이런 거 한번 보셨었죠? 영어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더 훨씬 선호해요. 물론 이 가짜 주어 안 쓰고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 It's not easy to live in the city. 이렇게 씁니다. 훨씬 영어 같은 느낌이 들죠. 따라서 3번도 eat는 가짜 주어고 거기 having이 동명사 주어야. having dinner 그럼 뭐야? 그쵸. 저녁을 먹다란 뜻입니다. 자, 따라서 저녁을 먹는 것은 가능하다. possible이 보어고요. 그 앞에 it easy의 easy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2형식 문장인데 아직 형식은 얘기 안 하고요. 자, in the garden 묶어줘. 수식어. when부터 warm까지 수식어. when the weather is warm. 날씨가 따뜻할 때, 날씨가 따뜻할 때 정원에서 저녁을 먹는 것도 가능하다. 야, 그죠? 뭐 이런 집 있으면 뭐 황송하지. 네 번째, to understand가 주어야. the train, training content가 뭐라고? 그쵸. 투부정사의 목적어라 그래요. 이해하다 무엇을 그 뒤에 있는 명사고 트레이닝 컨텐츠 훈련 목록 훈련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means가 동사야. 왜? to understand 주어가 단수니까.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대절 이게 종속절이야. 아까 종속절 명사절 어떻게 묶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묶어. 대부터 끝까지 당신이 훈련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훈련 내용을 잘 이해하고 내가 왜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발전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왜 하는지도 모르고 힘만 들어 불평불만이 많아 될 수가 없죠. 다섯 번째, Why is predicting the future so difficult? 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가? 이때 주어는요, predicting입니다. 의문문이니까 why가 문드로 나와서 그렇지 predicting the future is so difficult why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말로 하면 또 안 되니까 의문문도 평서문으로 생각하면 간단해집니다. 의문문도 평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를 생각하면 돼. it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it가 아니고 the predicting predicting predict가 예측한다는 뜻이야. predict 예측하다 ing 붙였으니까 동명사 그 다음에 미래를 예측한대 the future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is so difficult 그래 놓고 because of 뭐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만큼을 모르는 거야 지금 그죠? 자 이러이런 것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이게 주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너무나 어렵다. 근데 얘를 몰라. 이게 why잖아. 근데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려면 얘를 문두로 보내야 돼. 그러면 why를 문두로 보내볼게. 얘를 문두로 보내. 그럼 의문문 만들 때 어떻게 이 동사하고 이 주어 자리를 서로 바꾸잖아. 그죠? Why is predicting the future so difficult
이제 의문문을 만들었으니 마지막 끝에는 뭐 붙여줘야 돼? question mark 이런 거야. 지금 문장이 그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만들 때 저도 옛날에 그죠? 30-40년 전에 영어 처음 배울 때 아 저런 거 나오면 짜증나 머릿속에서. 아 이거 머리 근데 있죠 지금 공부했는데 막 이거저거 공부가 아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하는 게 싫어. 그러면 공부에 대한 흥미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도 인터넷에 떠 있는 게 있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계속 스마트폰 만지고 쓸데없는 정보 자꾸 관심 가지고 있고 덧글이나 달고 있고 그죠? 비방하고 이거 옳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그죠? 사색하는 시간으로 또는 머리를 쉬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고 충분히 여유로울 때는 머리가 터지도록 눈깔이 빠지도록 보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놓아야 머리도 쉬어야지 뭐가 되지. 계속 쉬는 시간에 그거 보고 공부하고 결론이 좆뻔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해서도 성공할 수 있다. 손들어. 꺼져.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쉬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모 여고에서 그런 거 하던데요. 하루에 15시간씩 이틀, 일주일에 이틀, 15시간씩 이틀이니까 30시간, 일주일에 30시간씩 한 달에 4번. 그럼 얼마야? 120시간이야. 한 달에 120시간. 그러면 1년이면 얼마야? 120시간 곱하기 12, 1440시간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연습시켜. 나 그 교장 선생님 너무 존경스러워. 제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라면 철학도 같아요. 이게 집중해서 짧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해야 돼. 아니, 집중해서 짧게 해가지고 그저 성공할 것 같으면 집중 팍 하고 집중 안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고 집중하고 오래 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생각해봐. 생각해보라고. 100대 1이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그죠? 100대 1로 이겼어. 보장되잖아. 죽을 때까지 늘 직업이 보장되잖아.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공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공부 안 되면 그냥 책 펴놓고 그냥 계속 넘기는 연습이라도 하고 시간을 좀 책을 보는 그런 어떤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막 뭐 이게 좀 이거 돌리는 거 막 얘기하고 그러면 머리 쓰기 싫어서 벌써 턱받치고 언제 끝나나 싶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실패예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쭉 내가 이 밑에 8페이지에 밑에 있는 것도 자세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좀 랜덤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 겁니다,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올 거예요. 넘어가고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와서 넘어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게 좋다는 거지. 생각할 때는 생각해보려고 해야 돼, 최대한. 그래서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래도 한 만큼은 성공이야. 자, Would it be smart not to try guess what's coming next?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자, not to try to guess. What's coming next?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not to try to guess. 추측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은 smart. 영리한 일일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 안 하고 아, 나 미래 뭐 한치 앞도 모르는데 뭘 생각해. 그냥 지금이 좋아. 이러면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Not prediction the future would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은 여기서 이제 prediction을 여러분 죄송해요. prediction은 predicting으로 바꿔야 돼. Sorry. 오타를 점검했는데도 일단 바꿔. 이유까지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not prediction은 predicting이라고 바꿔.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은 would be like 뭐뭐와도 같다. driving a car 운전하는 것과 같다. without looking through the windshield. windshield 하면 앞에 창유리야. 자동차 운전 앞창유리. 앞창유리를 바라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 같다. 그렇죠?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은 앞창유리를 바라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큰일 나죠. 그죠? 큰 사고 나는 거야. 자, 그러면 8페이지, 9페이지에서 우리가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주어인 경우 자, 여러분 제가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해야 될 거 비번에 동그라미 쳐 여러분 빼먹은 거
그건 다시 들어와 연습할 거야. 동명사나 투구정사로 시작하는 주어인 경우 단수 취급하는데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투부정사 앞에 when이나 where나 what이나 how 등이 붙을 수도 있다는 거 하고 또 투부정사로 길어지거나 동명사로 길어지면 앞에 가짜 주어 it를 쓸 수 있다는 거 하고 네 가지만 잘 기억하세요. 투부정사 주어 대 안 돼? 대. 동명사 주어 대 안 돼? 대. 어떻게 해석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그러면 앞에 길게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가짜 주어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투부정사 앞에 when이나 where나 what이나 how 붙여서 투부정사하고 같이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끝.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거기 8페이지에 A번 뭐라고 하는 거 me 옷 하나 수정했고 9페이지에 적용하기 1번에 5번에 not prediction을 predict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 수정하시고 다시 쭉 복습하고 빨리 B번 한번 풀어보고 있어. 그러면 쭉 넘어갔다 다시 올 겁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명사절이 주어인 경우 배울 거예요. 무척 중요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